네, 지금 쉬는 시간에 제가 노래를 들어드리는데, 요거는 그 유튜브에 제 계정입니다. 명함에도 제 유튜브 계정인데, 유튜브 계정을 가지면 재미있는 기능 하나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이렇게 목록을, 재생 목록이다 해서 목록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애들한테 듣고 싶은 노래, 반별로 듣고 싶은 노래를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쉬는 시간, 짜투리 시간 이럴 때 들려줬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했죠? 2학년 3반 4반. 2학년 5반. 수준 됐을 때는 두반 묶어서 해가지고 5반인데, 이렇게 그 반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목록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중등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 정성식 선생님이라고 실천교사 모임의 전 회장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애들 아침에 학교에 늦게 오고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아침마다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하게 했대요.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애들이 뜻밖의 초등학생 아이들 속에서도 새로운 장소가 있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그래서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생 목록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해설지를 드려서 선생님들이 이제 답은 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 영상 두 개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요거는 모르는 척이라는 일본의 청소년 이진의 왕따, 그거를 투니버스에서 시달렸더니 황당하게 났으면 여자들의 잔인한 장면은 다시 시작됐다고. 얘가 이제 요 녀석들이 왕따 직장가 돈이 있는 거냐? 이들 시간은 다 끝났다고? 너 가서 뉴스 좀 나올래? 나 아직 다 못 그렸는데. 그림은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 왕따 같은 거 없죠?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꼭 선생님한테 말해야 돼요. 왜 날 봐? 친구를 괴롭히는 건 당연히 나쁜 짓이지만 그걸 가만히 놔두는 주위 사람들도 똑같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여동생이 저렇게 돈깨우면서 째려보고 있는데. 내 불길한 생각은 적죠. 교문밖에서 녀석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20분짜리 영상인데, 제가 고등학생 애들도 이걸 보여줬는데, 고등학생 애들도 눈물을 흘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얘는 떠들리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시고, 저 집사람이 초등 4학년 담임할 때, 요거를 보여주고, 카페에다가 댓글 달기. 비대면 수업할 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댓글을 쓰도록 유도했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초등학교 선생님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저는 칠판에다 이렇게 썼어요. 악은 그 저 아이가 저렇게 맹구가 공격을 당하고 그러는데
예, 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악은 착한 사람들의 무엇을 먹고 자란다? 예, 침묵을 먹고 자란다. 착한 사람들이 침묵하면 악은 점점 무성해진다. 이렇게 퀴즈를 내가지고 상품을 주고 그랬습니다. 7번 넘어가. 7번. 자, 장난, 재미와 학교폭력의 차이. 그걸 초등학생들이 분명하게 얘기해 준 집사람이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건 간단해. 초등학생들은 누구만 재밌으면 뭐 폭력이야? 초성 퀴즈? 누구만 재밌으면? 네, 혼자 맞추셨습니다. 상품 받아가지고 혼자만 재미있으면 폭력이다. 그거를 애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을 시켜줍니다. 너 혼자만 재미있었지? 그럼 폭력이야.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8번은요. 이 ADHD인데 저 이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는데 특히 학교마다 집사람도 올해 초등학교 2학년 담임 맡았는데 그 반에 ADHD 엊그제 ADHD 진단받은 애가 나와요. 근데 아 이게 정말 지적 발달 장애도 약간 겸하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을 때 학교마다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 있으면 정말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도하는데 가장 적합한 영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지적 발달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피터 이야기라는 이 영상을 3월 달에 제가 들어가는 모든 반 아이들에게 이 영상을 같이 봅니다. 왜냐? 전 세계 아이들의 6 내지 9% 그거 적어 놓으세요. 6 내지 9% 물론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내일 단톡방으로 주소를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깜빡깜빡 졸으셔도 내일 다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ADHD 피터 이야기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아까 저 주소만 아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과연 ADHD가 모든 교실에 한두 명, 한 명에서 세 명까지 있어요. 이 반에 누가 ADHD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평화적으로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선생님께서 우선 지금 돌아가시면 내일 당장에 어떤 수업 시간이 가능하면 이거 보여주면서 교육하세요. 효과 정말 좋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퀴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이런 정도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 2학년 교실에서 보는 것이 불가능한 장면이 아니죠.
two parts that you need to play in life, the bow and the violin. That's right. Without the bow, you definitely want to play. Yay! Suobika, limo. Yes, he can round up. Okay, so what should he do if he wants to hold it? You show him. Peter, listen to him. He's going to tell you how to properly hold this. I was always on guard. I'm always afraid that something's going to happen when I'm not there. And that they're really going to need me. And that's scary. 얘가 이제 공감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는 것 자체를 잘 모릅니다. 자, 운동장에서 벌어진 장면. 피터는 누군가가 뭔가를 잘 하고 들어오면 화가 나요. 부러워서. 저 정도면 코뼈가 부러졌을 것 같은데. 드디어 집단 상담을 들어갑니다. 상담 선생님이 오셨어요. Very quickly, I realized I needed some help from everyone, you know, from the kids. I needed them to be involved. And we decided, after talking with different groups of people, ourselves, that if the kids can have some more ownership in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and it is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ying. Alex, what do you think if you tackle Peter back? 자, 여러분들이 그 똑같이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문제입니다. 6분 30초 40초 만약에 네가 피터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너도 그렇게 공격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니?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ople. 네, 이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피터가 친구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왜냐? Just to. 바로 이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었을까요? 영어 필요 없고, 왜 우리말로? 뭐 하기 위해서? 자, 피터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친구들을 왜 공격할까? 네. 자, 어떻게? 정답? Get attention. 네. 뭐 하기 위해서 그럴까? 결국 그 아이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요 대목. 이거를 자 그래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인데 피터가 낯선 행동, 문제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피터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관심을 기울이면 안 돼. 저는 그래서 수업할 때 이거 보여주면서 만약에 학년 초에 굳이 이걸 다 모든 교실에 보여주면서 그런다. 아마도 여러분만 해도 피터 같은 미스터 피터 1, 피터 2, 피터 3까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터 애들이 피터 미스터 피터들이 저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끌려고 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웃어주면 박수쳐주면 어떻게 돼? 여러분 올 1년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학교에 뭐하러 나왔는지는 몰라. 걔네들이 막 하루 종일 뭐 저 난리 뻑뻑을 하는데 방법이 있겠니?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안 나올 때 저는 학기 초에 그냥 모든 말에 일률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 대목에서 선생님들이 가셔서 모든 교실에서 모든 반이 동시에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 이 반, 니네 반에서 그러면 애들이 ADHD 약을 먹는 애도 있을 거고 그래도 다른 반에서는 다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낙인 효과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 가지고 급하시면 지금 아 이건 뭐 하루 이틀 뭐 2학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이거를 전달 연수 하시고 기말에라도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그러면 결국은 근데 얘가 나중에 이제 아이메시지 선생님의 상담 선생님의 아이메시지도 가르쳐 주세요. 네가 피터야, 네가 뭐뭐하면 내가 뭐뭐해. 왜냐면 난 이걸 알려주니까. 피터가 좀 그리고 피터가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막 애들이 막 피터 이렇게 짠 거예요. 다 애들이 피터가 찌질한 행동을 할 땐 다 쌩까 못 본 척하고 피터가 뭔가 달아줄 때 그냥 피터 이러니까 학년 말에 학교장상 모범생을 받아요. 꼭 보여주시고요. 꼴찌잖아요, 꼴찌. He changed because we changed. He changed because we changed our minds about him. 결국 이런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 전체가 착해진다는 거죠. 종업식 날이 Special award. This award goes to students who teachers feel have had an exceptionally good year this year in third grade. Those receiving this award are Michelle Ho, Peter Guastaskas, Peter Ho, Amy Hicks. I even get sad when I think about Peter not being in my classroom next year, and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but if they said, you really need to go to fourth grade and you really need to work with Peter next year, would you go? And I'd go in a heartbeat. Okay. 네. 어때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이 작사한 노래인데 ADHD를 이해하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같이 불러볼게요. 요거는 과
과천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노래입니다. 과천초등학교. 제가 과천초등학교에 교사연수를 가서 선생님들께 부탁드렸어요. 이건 1학년에서 배워야 된다. ADHD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문제에서 1학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걷잡을 수가 없다. 애들이 유치원 다니다 초등학교 다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게 가르쳐주고 이거 애들 불러서 노래 좀 불러 보내주세요 했더니 선생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노래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비디오 쇼로 만든 겁니다. 여름철에 이렇게 물고등이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어떻게 다 직진하잖아요. 4학년 때 되면서 전두엽이 시작하면서 애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피터는 직진하고 그러니까 아 저 새끼 나 된다고 해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ADHD와 관련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는 게 왜냐 피터가 가해가 되거나 아니면 피해가 되면 학교가 더 난리를 뻐꿉니다. 그 반에 10명쯤이 자기를 따돌렸다고 아무나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런데 나 된다고 공격하지 마. 쟤도 저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싫어하는 것 집중. ADHD의 특징이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만 집중을 잘해요. 그런데 ADHD의 특성상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그 친구가 만약 그 친구가 그 블럭을 잘하면 블럭, 스피너, 돌리는 걸 잘 돌리면 그거 레고 뭐지 큐브 이거 맞추는 걸 잘하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박수 좀 쳐줘. 그러면 낯설는 건 이상한 거야. 3절 끼워주고 칭찬해줘야 돼. 니들 걔하고 같이 안 놀고 싶지. 왜냐하면 걔는 규칙을 잘 못 지켜. 그렇다고 걔를 던지면 그 아이는 점점 여러분들을 끼워달라고 더 괴롭히게 된다.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끼워주고 또 엄지 척 해주고 그러면 해낼 수 있다. 네. 제가 노래 만드는데 괜찮아요? 네. 저는 이 노래가 우리나라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다 이 노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10년쯤 뒤, 뭐 점점 더 학교 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노래를 또 하나는 여기 좀 설문조사 해주시고 제일 제가 선생님들께 그 남학생들 피터 같은 애들은 주먹으로 싸우는데 여학생들은 뭐로 싸우냐 뒷담을 싸워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정답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 차, 왜 차? 쓰레기차 뒷담 옮기니까 쓰레기차. 근데 그 교실에서 수업하실 때 정답을 확인하는 방법
그렇게 드래그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드래그 하면 답이 나오겠을까요? 맞추시면 상품 드려요. 네? 네, 정답이에요. 흰 글씨로, 한국어의 흰 글씨로. 별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 안 써요. 아, 언제 그거 만드니? 하루 만들어서 그 다음날 또 그럼 안 되지. 근데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도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 제가 왜 굳이 이 상품을 상품으로 선택했냐면 애들한테 나와서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주문. 모자이크 처리 대신에 이거 쓰고 자 해봐. 그러면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비대면 과제로도 쓰고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뒷담 예방송이잖아요. 2절 뒷담은 쓰레기 난 곳에서 뒷담 화내는 나는 곳 쓰레기통이지 뭐야. 남이 버린 쓰레기를 거기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 쓰레기통이지.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런 안경 씌워주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애들이 쉬는 시간에 되면 운동장에서 걸어다니면서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그렇게 되면 뒷담하는 놈은 뭐야? 뒷담 깐 놈? 뒷담 쓰레기 버스에 뒷담 자체가 쓰레기죠. 네. 해설 다 보여. 이제 남은 10분 동안 제가 비기, 35년 동안의 생활교육의 비기들을 전달해 드리고 갈게요. 자, 저는 제목을 성찰과 성장. 우리 지금 오신 선생님들이 사실은 괴상과 증후군의 아이들의 성찰과 성장 책임뿐이에요. 성찰과 성장. 저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저 좀 봐주세요. 저는 그럽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가해든 피해든 양쪽 학부모한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일은 벌어지는 겁니다. 학교폭력이 기록이 되든 뭐 강제전화 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돼야 돼? 뭐 해야 돼? 성찰하고 또 뭐 해야 돼? 성장해야 돼? 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뭐 이게 무슨 뭐 제 잘잘못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어머니 아시잖아. 어머니 엄마들은 알아요. 왜 이 아이가 가해 학생이 됐는지 왜 피해 학생이 됐는지 압니다. 엄마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일을 통해서 이익을 얻어야 돼. 어른들이. 그럼 어떤 이익을 얻어야 돼? 일생일대의 찬스가 왔어. 우리 아이가 내가 평소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제야말로 이 아이가 다시 되돌아보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단계다. 어머니 보세요. 우리도 실수하면서 컸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훨씬 민원 내려고 하는 것이 확 줄어들어요. 왜? 중요한 게 무엇이 중요한지. 저는 그거 학교 폭력하고 생활 지도할 때 무엇이 중요해? 생활 기록부 정보대중이 중요해? 애가 커야지, 이때. 엄마들이 이렇게 흔들려. 자꾸 중간에 흔들흔들 하다가 책 보시는 거 아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쇠기를 확확 가요. 정신 차려라. 이런 식으로.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시죠. 그런 그 책이 그래서 학부모 상담에서 그런 내용들이 전략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생활 지도하면서 상담을 할 때 말로 상담을 잘 안 하고요. 그냥 애하고 백반 먹는 상담을 많이 했어요. 그냥 애들이 왜냐면 한정식 말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백반집. 이 동네 그 밥집 중에 반찬이 좀 제대로 갖춰지는데 그냥 데리고 가.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걸 밥 먹자 상담이라고 해요. 왜냐? 밥 먹자 기억하시죠? 밥 먹자. 아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밥 먹자. 그러면 뭘 밥을 먹이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나올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밥이나 먹자. 그러면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애도 부담스러운 거야. 선생님이 나한테 왜 다른 애들 밥 안 사주는데 나만 사주겠어. 생활지도 부장님이 저분이 나를 왜 밥을 사주겠어. 그러니까 뜻밖의 이야기들이 애한테서 술술술술 나오네. 그러니까 원인을 알게 되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 처방도 나오더라고. 하나는 선생님 4교시 학교에 4교시에 나와. 억지로 나오게 돼. 점심 먹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알고 보니까 엄마는 이혼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밥이랑 반찬이랑 해주고 빨래랑 해줬는데 두 달 동안 잠수 탔다. 그리고 아빠는 사행성 게임 두 번째 걸려가지고 청송교도소 가고 형은 군대 가고 애는 반지하 살아. 내가 얼마나 억울한 막 상담이야. 밥이나 먹자. 제가 제일 밥을 많이 사주는 애예요. 몇 번쯤 사줬을까요? 한 다섯 번쯤 사준 것 같아요. 지금 잘 살아.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잘 살아. 다섯 번 먹여서 안 넘어간 아이고 아직 없어. 이건 뭐 정경력 선생님들이 이거는 단톡방에서 그동안 단톡했던 거 지금 선생님들하고 단톡만 만드는 게 아마 처음에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뭐야 이거 강사가 왜 단톡방을 만들려고 해? 이거는 2010년부터 쭉 신규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단톡방을 운영해 오면서 거기서 질의응답 Q&A를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구입하셔서 신규 선생님들이 오시면 꼭 좀 회람시켜서 꼭 한번 보시라고 하시면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신규 선생님들 모르잖아요. 네, 정말 모릅니다. 신규 선생님들 단톡방에 보면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자, 세 가지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방법. 첫 번째, 교실의 갈등 발생 원인 1위. 여학생은 무엇 때문에? 뒷담입니다. 남학생은 장난이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만 재밌으면 장난이야. 그럼 여학생들이 뒷담을 막는 방법은 뭐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전에 저는 학부모님들 학부모 총회 때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겁니다. 애한테 얌전하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얌전하다는 말은 걔한테나 쓰는 말이에요. 애한테 자기 표현 분명하게 하도록 해주세요. 여자애들이 남앞 얌전하다 순하다 이러니까 남 앞에서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걔한테만 쓰시고 얌전하다 순하다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학급 운영할 때 여자애들이 따지는 말 하면 굉장히 환영해줘요. 너 좋아. 난 너 좋다. 앞에서 말하면 뭐야? 그건 건이고 제안이야. 근데 뒤에서 말하면 피땀 담임 새끼는 무슨 뭘 사줘도 짬뽕하고 짜장면밖에 모르나 봐. 뒷담 같나? 선생님 혹시 탕수육은 안 되나요? 왜 그 말 못해? 말 못하고 뒤에서 뒷담 간다 이 말이니? 그러지 마. 이렇게 교육을 막 담임 선생님이 그걸 문화로 만들어 주시는 게 우선 중요합니다.
네. 멸치화용 학교폭력 예방 퀴즈. 근데 이 학교폭력 예방 퀴즈는 제가 2010년부터 이걸 11년째 해왔거든요. 제가 그 선생님들 USB에 10년 동안 해온 건 문제와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하시냐면 거기서 보시고 선생님 학교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잖아요. 다 있으시니까 세상에 새로운 게 없어. 그동안 있었던 거를 문제 보시고 지금 제가 만들어드린 것처럼 선생님 학교에 시험지 양식 있죠? 거기다 만들어. 만들어서 선생님 반에서부터 한번 해보고 또 전 교직원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10년치 문제를 다 뿌려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사안이 제가 약속 학교 안에 사안이 60% 정도 줄어들어요. 왜? 몰라서 그러는데 뭐 애들이 응, 갚을 기약 없이 돈 좀 빌려줘 이게 뭐야? 그럼 분발치고 분발치야 몰라 애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잖아 확실히 줄어들 노성비가 엄청 높아 노성비가 뭐예요? 노력 대비 성능 노력 대비 성능 그 다음 노래, 요거는, 그, 여기 지금 애들이 조선가정도 있고 한부모 가족들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노래 꼭 좀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자, 누구 엄마 장애 있냐? 근데 다 사실이야.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이 이거를 몰라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명예훼손이라는 걸 몰라요. 꼭 알려주셔야 돼요. 다만, 사실이 아닐 때보다 사실일 경우 처벌이 약간 가벼울 뿐이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 폭력이다. 알려주시오. 누구 아빠 안 계시다. 이게 사건이야. 얼마 전에 아시죠?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얘가 누구네 아빠 안 계시대. 그 돌려가지고 여자가 사진 사건 났던데. 남의 말 옮기는 거 자체. 이건 무슨 말? 틀린 말 아니라도 학교 폭력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게 중요한 것도 있지. 612번호와 남의 얘기 옮겼다면 무엇이라도 폭력이다? 사실이라도 폭력이다. 다음 학교 폭력 예방 퀴즈의 마지막 문제를 저는 제가 우선 10번 문제는 항상 이 문제를 했어요. 자, 여러분도 알지 모르는데 대물이 약간 무슨 대통령 후보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강기영 변호사님이라고 그분이 옛날에 소년원 원장하셨거든. 그 선생님 연수받는데 오셔가지고 이분이 2시간 강의를 하는데 100분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일정료 받으니까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데 막 더워서 추운 거야. 추워요. 다 점심 먹고 이러는데 이분이 오셔서 그런 거야. 아 선생님들 이거 시험 문제도 안 나와요? 다 신문 보시고 주무세요. 그래서 재밌었잖아. 그래서 강사가 신문 보고 잘해.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강의에 자신이 있었던 거야. 100분을 강의했는데 딱 한마디야.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과 다를 점이 거의 없는데 딱 한 가지 달라. 이것이 있어. 그리고 만 원짜리 문상을 딱 꺼내들어. 맞추면 준다. 무엇이 있다고 하셨을까? 100분짜리. 소년원 아이들의 공통점. 무엇이 있다? 그러면 만 원짜리 문상의 파워. 애들이 다 맞아요. 초성 퀴즈로 드릴까요? 자, 초성 퀴즈 드릴게요. 선생님들 못 맞추시겠다 이거다.
이음 히읗 니은. 자, 써보세요. 이음 히읗 니은. 한칸지고 시오 지읒. 시오 지읒. 네, 못. 왜 이 아이들은 손을 내올 수밖에 없었나?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 글자, 는이에요, 는. 어, 나올 만하고 했는지. 자, 두 번째 글자, 하예요, 하. 이응하는. 어, 정답 맞았습니다. 참 맞았습니다. 네, 정답 우욱하는 성질입니다. 우욱하는 성질. 그거를 100분 동안 실제 그 아이들이 소년원에 올 때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졸립겠어요?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임신부가 버저 옛날 공중전화 있을 때 부스에서 전화를 하는데 앞에 애가 양아치님이 전화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분이 이제 애기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아 이제 좀 그만 좀 하시죠 이랬어. 그랬더니 바로 돌아가요. 이게 바로 우욱하는 성질. 그 제가 아까 들어오셨을 때 노래 하나 틀어드렸죠.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요. 우욱하면 숨을 깊게 하나 둘세. 그리고 걔가 굳이 만원짜리 문상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애들한테 각인이 되더라. 그래서 애들이 씩씩대고 교실에 이렇게 뭔가 애들이 다툼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골든벨을 하실 수 있으면 골든벨도 용감한 10년 문항이 있습니다. 여기 나왔죠? 성질 없는 사람이 무엇도 지렁이도 밟은 이 파워포인트도 선생님들 USB에 담겨 있습니다.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생활기술, 제가 라이프스킬 활동지를 선생님도 거기다 넣어놨어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해놨고 그 중에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이거예요. 자, A가 C에게 뭐라 그랬어? 했더니 요 B가 야, A가 너보고 뭐라 그랬대? 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이라고 치자. 1, 2, 3. 1, 2, 3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한가? 누가 제일 찌질하다고 생각하니? 뭐 설문조사 게임입니다. 1번 뒷담 깐 놈, 2번 뒷담 전한 놈, 3번 뒷담 듣고 화낸 놈입니다. 이것도 사연이 깊어요. 수학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가 생활지도부장으로 모처럼 그 전 애들 수학여행 갔다는 거 얼마나 편해 좋잖아. 갔다 오면 싸움이 벌어졌어. 아, 얘가 딱 직장 갔다고 이놈이 가서 느닷없이 패가지고 코를, 콧볼을 부러뜨린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얘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야. 사안조사를 해보니까. 하, 아이씨, 수학여행 가서까지 좀 일을 벌려오네, 이 시작. 그러면서 길을 가면서, 그러면 저는 바로 교육할 준비돼. 생활지도부는 뭐냐? 생활교육은 뭐냐? 개념교육을 해야 돼, 그 다음. 그래, 이 녀석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지? 근데 마침 타격길에 그 승용차 뒤에 온난이 사용자가 이렇게 떡떡거리고 있는 모가지를. 아, 저거다! 온난이 사용자다. 그래서 이 학습지를 그 바로 만들어서 학급하면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1, 2, 3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하다고 생각하는지 선생님들 수학여행에서 있었던 이런 일 때문에 만든 학습지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자, 어떤 것이
몇 번이나 하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 1, 2, 3, 4. 우리 해볼까요? 자, 고개숙이 비밀투표. 뒷단 간 놈은 1번. 뒷단 전화는 2번. 뒷단 듣고 화내는 3번입니다. 자, 고개숙이고 비밀투표라 하세요. 고개숙이시고. 자, 준비하시고. 자, 선생님 통계 내주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본판이다. 비밀투표다. 민주주의 사회는. 기권도 한 분 계시고. 자, 뭐, 셀 것도 없다. 사사님,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예, 네, 2번이 압도적인 일이에요. 2번. 됐습니다. 네. 뒷단 깐 놈이 초등은 또 어땠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건 미리 좀 잘 조율을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1번이라는 애들도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뒷단 전환 놈이 그래서 통계를 내가지고 모든 교실에다가